거짓부리다 내 출연료 죽을 뻔했다? 어머. 이게 무슨 아니, 일이야? 전번 그 우리 녹화날 그날이 네. 우리 남편을 뇌졸중으로 내가 입원 시키고 여기 나와서 녹화했어요. 아니, 근데 말씀해. 어머, 어머, 어머. 괜찮으세요? 우리 괜찮으세요? 네, 지금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요 오늘 이제 며칠 전부터 장가를 잘 간 걸 지금 43년 살고 알더라고요. 아, 나 여기 나서 우리 남편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오늘 뭐. 여긴 남편 얘기하는데요. 아니, 우리 남편 좋은 점은 많이 있어요. 그건 저희가 다음에 드릴게요. 아니, 아직도 그렇게 아니, 마음이 그, 약해가지고. 아니, 언니보단 강해. 근데 우리 남편 요즘 편백나무에 요즘 갔어요. 집안을 편백나무로 한다고 요만큼 했다가 아 요것도 아 요거 한 9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 하겠는데 그러면 내가 그럼 한 15만 원 정도 주고 차비랑 이렇게 하면 그러면 또 갔다가 이렇게 또 두 개가 두 쪽이 남았는데 요거 조금 더 해야만 되게 이래가지고요 250만 원이나 들어가지고 우리 집을 다 했어요. 자기가 오. 직접 아. 그때 조금 심통난 표정 같이 좀 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술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뭐. 이랬는데 조금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에우에우 한번 해봐. 내가 그랬더니, 아에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에이오우 해보라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 우리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내가 똥을 9년 친 여자예요. 근데 내가 남천 똥을 또 치겠느냐고. 내 열이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열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러다가 병원에 집어넣고 여기 왔고 이제 녹화하고 동치미하고 내일 내가 광저우를 가기로 했었어요. 그날 그래서 광저우 가서 아침 저녁 전화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뇌졸중 방이 따로 있더라고요. 환자 아니, 뇌졸중이 맞았어요? 응. 이야, 그러니까 빨리 커졌네. 데리고 간 거죠. 이렇게 살은 거죠. 지금도 이렇게 완전 이렇게 생기지 않고 살짝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더라고. 내가 볼 땐 조금 갔는데 본인은 아 그래? 이러니까 허리를 질리니까 다 자기가 한 게 맞고 그걸 캐치하셨네 그러니까 근데 나는 우리 시아버지를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느낌을 아는데 본인은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상하다고 뭐 안 느끼셨대요? 아니 조금 피곤해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내일 병원에 가야지 공사가 끝나고 가야지 그 편백나무 다 붙이고 가요 편백나무 때문에 사람 잡을 뻔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건강검진은 안 해보셨어요? 건강검진을 그렇게라도 안 가가니까 강제로 데리고 가. 그 나라에서 나오는 건강검진은 절대 안 가요. 그거 가면 법에 걸리는 줄 아나 봐. 그래서 안 가가지고. 그게 법인데. 가라는 게 법인데. 그래가지고 약을 먹여갖고 뭐 화장실 가고 이제 장검사도 해야 되죠. 그것도 한번 하려면 고집이 쉬어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요즘은 여자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다 잘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듣, 안 듣는 거야. 안 들어야지 뭐라 그럴까 권위? 좀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70이 다 넘은 사람을 뇌를 뜯어서 다시 해줄 수도 없고 그냥 그걸 맞춰서 갈라니까 내가 무슨 양귀비 뒤따라이라고 무슨 알랑방을 껴가지고 그걸 그냥 뽕뽕 데려갈 수도 없고 정말 진짜 그래서 내가 아까 장경동 목사님 보고 나 이제 진짜 안 살 때 됐나 봐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여태까지 살았으니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또 삐뚤어진 다음에 버릴 수도 없잖아요. 아니 저 진짜 너무 고민이야. 어디다 갖다 버리시는 아, 지금이 어때? 지금은 자기는 괜찮고 내가 볼 땐 살짝 그렇고 이렇게 병원에 왔다 갔다 하죠. 아니 이거 집도 보통은 아니야. 대단하시다 진짜. 언니 나를 왜냐하면 아니 남편이 그런 증세가 보이는 듯했는데 광저우로 어떻게 가냐고. 아니 근데 다 그건 해놨는데 내가 안 가면 어떡해. 안 가야지 남편이 지금 쓰러지게 생 아니 병원에 갔다 놨으면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거기는. 난 내가 볼 땐 네 남편보다 네 고집이 세. 남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고집이 엄청난 자존심이고 부인의 말을 들으면 자기가 굉장히 무시당한다는 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 남편도 한 번도 건강검진 안 받았었어요. 진짜 나는 제가 진짜 뭐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란다 이러고 뭐 지금 당부하는데 나 연명 치료하지 말라 해서 우리 식구들 네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지키게 했는데 근데 그렇게 건강검진 받으라는 안 듣던 사람이 친구가 어느 날 보더니 야 너 귀 뒤에 이게 뭐야 했더니 이게 좀 혹 같은 게 좀 있었나 봐요. 그 말도 친구 말 듣고는 곧장 다음 날로 병원을 가더라고요. 대부분의 남편들이 한 이렇게 퍽 쓰러지기 전까지는 똥꼬집만 부리는 거예요. 제 남편 사람이 고집이 그런 것 같아. 무식한 게 소신이 있으면 대책이 안 신다. 맞아요.
무식하네. 근데 거기다가 또 말이다. 건강하고 착하기까지 하면 죽이지도 못해. 야, 이거 병원이다. 써, 써야 돼. 무식하면 소신이술 될 텐데, 건강하고 착하면 죽이지도 못해. 남자들이 갖는, 저는 남자들이 갖는 고집 중에서 제일 똥꼬집이 뭐냐면요.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대부분 안다. 남자들이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엄마한테 고집 부리듯이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병원 안 가. 나 뭐 건강 검진 안 받아 이러는 것처럼 평생 이렇게 애기 같은 고집을 피는 응. 것 같아요. 아니, 멋있다. 어. 그런 거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죽어. 그렇게 죽으라고 병원 안 가는데 안 죽잖아. 우리 남편도 알죠. 그게 걱정이야. 근데 우리 남편도 병원 가라 그러잖아요. 진짜 병원을 그렇게 죽으라고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나는 이 사람만 이상한가? 왜 이렇게 남자들이 병원을 안 가려고 그러나? 아버지가 평생 그 위내시경을 우리 엄마가 요번에 우리 아버지가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셨거든요. 너무 속이 상해갖고 내가 엄마 아버지는 위내시경을 안 했어?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대답을 들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80 넘도록 위내시경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어머. 어머, 그걸 왜 안 시켰어, 엄마가? 그랬더니. 아니. 너 말을 듣냐? 말을 듣니? 우리 집도 두 번 했어, 우리 남편도. 아, 말을 안 듣고 가서 이해할 수 없지 않아요? 말을 안 듣고. 여러분은 지금 아들 얘기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들 아니에요. 남편 얘기. 진짜 남편 얘기 하신 분들 한번 해주세요. 내가 아주 그냥 이렇게 질질 끌고 가서 병원에 쳐놓으려고 그랬는데도 그날 아침까지 간다고 약속하고 나서 아침에 도망갔더래요. 이게 무슨 애지 뭐야, 애요. 결국은 위암이 제가 수술을 하셨거든요. 근데 경과는 좋아져 다행인데. 그래서 우리 엄마가 뭐라냐면, 야, 남편 건강 챙기려면 애처럼, 아들처럼 질질 끌고 다녀요, 병원에. 왜? 남자가 병원에 안 가는 이유는 거기다 가기 싫다는 이유가 왜?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과연 그 진단이 잘 나오면 괜찮은데 잘못 나오면 고치면 되잖아. 고치면 되지. 이게 그 말이 되지. 고치면 되는데 남자들은 내가 잘못 나오면 우리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지? 남자의 의무감 때문에 그런 의무감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남자는 아니에요. 우리 고생시키고. 내가 만약에 가가지고 안 좋은 변명이 나오면 내 가족은 누가 지키지? 그럴 바에는 아예 모르고 건강하게 사는 게 낫다고 해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지. 아, 술 계속 못 먹을까 봐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진짜.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맞죠? 진짜요. 이 부분에서는 맞죠, 우리가 동물에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동물? 사마귀. 사마귀. 사마귀를 저는. 사마귀가요, 암수가 있는데 숫사마귀가 새끼를 낳게해주고 자기 몸을 희생을 해가지고 먹혀서 산후조리를 시키고 암사마귀가 수컷을 잡아먹으면서 영양 보충을 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돼요? 왜 사마귀를 잡아먹으라는 얘기야? 남편이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지금처럼요. 나 좀 몸이 좀 아픈데 내가 병원 가서 어떠한 결과를 받았어. 그러면 집안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는 거지. 나중에 일이 커져서는 집안 분위기가 더 험해지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만 그 일이 닥쳐서 사라지면은 가족은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남자들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여러 가지 또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뭘 간과했어요? 아내 저희가 병원 가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남편들은 제가 생각했을 땐 타이밍을 잃었습니다. 타이밍? 타이밍. 왜냐면 무서워서? 아니죠. 이게 아내들이 일관성 있게 남편을 대해줘야 되는데 결혼 초기에는 이제 저도 이런 거예요. 왜냐면 결혼 초기에는 보자. 젊으니까. 관계야? 아, 병원이라도 빨리 가봐야 돼. 아니야, 괜찮아. 병원 가야 돼, 진짜. 아, 그냥 조금 쉬면은 금방 나고. 걱정돼서 그래, 정말. 아니야, 걱정 마. 내 몸은 내가 지켜. 이런 분위기였어요. 좋아, 멋있어. 이게 일관적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한 15년 차 되니까요. 아우, 재수 없어, 기침 소리 진짜. 아우, 재수 없어, 기침 소리 진짜. 좀 쉬면 나. 쉬지 마, 일해. 일해, 같이 일해. 이게 우리가 병원을 갈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 같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솔직히 안 그래요? 네, 맞아요. 한 똑같이 하지 마들. 애들 웃긴다고. 아니, 다른 게 예를 들어서 똑같이 가난해서 굶고 있으면 여자는 괜찮아, 그래요. 왜? 굶은 못지않 그럴 수도 있지. 남자는 안 괜찮아.
거예요? 내가 못 먹인다고. 여자를 굶겼다는 그 배고픔의 책임감이 이게 그러니까 제발 여자들 말은 다 맞아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남자의 그 책임.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바보 같고 미련하지만 한 가지 중심은 다 이게 처자식을 위해서 한다는 책임. 이 사장이. 어떠세요? 지금 뭐 일반적으로 이제 아내랑 남편의 고집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계속 공감을 하시는 거니까 고집이 좀 아내보다 센 편이신가 봐요. 제가 고집 세게 생겼죠? 네. 셉니다. 네. 네. 아, 예. 상대로군요. 네. 네. 근데 지금 그 독한 여기 고집. 남자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아, 그렇죠. 저도 그 중학검사 받으러 갈 때 집사람 손에 끌려가거든요. 아, 몇 년을 갔다 가자 그래가지고 끌려가는데 가서 검사를 맡을 땐 전 서 있고 집사람이 다 얘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오셨어요? 검사를 검사를 맡았어요. 맡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있습니다. 저희는 혹시 내가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사람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람을 보낸 다음에 내가 가야지. 보낸 다음에 내가 가야지. 어머. 이런 게 있어요. 예? 어, 진짜요? 몇 살 차이가 그대로요? 아니, 아니, 아니. 어떻게 보내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연상이에요? 아니, 저희 그 집사람의 그 장례를 치러준 다음에 내가 가야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 진짜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사이에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기 때문에 챙겨줄 사람 없어요. 제가 먼저 가고 난 다음에는 혼자가 돼요. 그러면 챙겨줄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제 집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널 갖다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다음날 가더라도 가야 되니까. 아, 그러면 반응이 어때요? 아니, 근데 가실 생각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그런가에 저는 어떻게 바르면서 100살을 넘겨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혼자 계셔도 괜찮으세요? 아, 괜찮죠. 그래,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남자 책임감이야. 정말 아, 그게 염려가 돼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너무 혼자서 지금 남자분들은 드라마를 찍고 있는 게 와, 이제 내가 지금 어떡하지? 여러분 내가 지켜야지. 여자들은 그러면 위함입니다. 아마 웬일이야. 이러는 줄 아세요? 우리도 나 가고 나면 저 남편 어떡하나, 자식 어떡하나. 우리도 똑같이 드라마 찍고 웬일이 하거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재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능력, 우리 능력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묵지 않으셔도 그런 묵지 않아요. 괜찮아요. 먼저 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6.25건 임진왜란 다 거쳐서 남편분들 많이 돌아가셨을 때도 아내들이 국지시장도 나오잖아요. 다 알뜰하지예요. 오히려 그런데 잘 길러 살았어요. 부인이 쓰러진 거 못 가는 거야. 잘 살까 봐. 너무 잘 살아. 자, 이제 뭐 저희가 건강에 대해서는 남자들은 고집 부리는 거는 저희가 그럼 알았어요. 네, 네, 네. 드라마틱한 이유 들었어요. 그럼 사실 평상시에도 김현철 씨는 어떠세요? 아내분이 사실 점점 더 고집이 세지네 이렇게 느껴질 때 없나요? 아, 그럴 때가요. 그 아이 때문에. 아이 때문에. 교육? 아. 예. 아. 있어요. 저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지금 이제 4살 됐으니까 4살. 유아원을 이제 막 가야 되는데 유아원만큼은 좀 좋은 데를 보내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야, 유아원이 얼마냐 했더니 어우, 만만찮더라고요. 좋은 데니까 좀 이렇게 만만찮은데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 정규 유치원도 아니고 유아원을 좀 너무 좀 비싼 데 가지 않냐 했더니 내가 덜 쓰고 아이만큼은 교육을 시키고 싶으니까는 더 이상 말하지 마. 맞아, 이 얘기를 하는 거 제가. 그래요. 제가 그때 되고 안 돼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쵸? 알았어. 뭐 그러면은 우리 와이프가 덜 쓰고 그런 거 같다 해가지고 봤더니 나중에 카드값을 봤더니 아내는 쓸 거 다 쓰고. 아내는 쓸 거 다 쓰고. 아이는 좋은 데 가고. 나는 잡아서 올려야 되고. 그런 고집이 좀 있게 됐더라고요. 예, 예. 아, 정말 사막이 이래요? 왜 하셨는지 알겠네요. 근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 저하고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착각을 했어요. 부부들은 나이 차이가 있어도 착각을 하거든요. 나이 차이 난다는 거 생각을 못하고. 그렇죠. 그걸 왜 몰라? 왜 그런 걸 몰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걸 우리 집사람이 모를 거라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태어났잖아요. 맞아요. 그럼 제가 그만큼 더 많이 알잖아요. 몇 살 차이에요? 아니, 조금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알고 있는 상식을 집사람한테 요구를 하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한테 요구하니까 맞아.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걸 잊어버리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왜 모를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걸 한 2, 3년 동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 그걸 왜 몰라? 이것도 몰라. 뭐. 그렇지.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 아침부터 얘기를 안 해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지. 화나지. 하루가 지났어요. 그냥 자기야 밥 먹어. 딱 하나. 자자.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랬지? 난 전혀 그걸 모르고. 근데 그게 한 3일 정도 가더라고요. 그 나중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어? 얘기를 해봐. 뭔데? 뭔데? 그랬더니 앞으로는 자존심 상하는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빌고 도쿄 씨가 빌기도 해요? 아, 그럼요. 제일 무서운 게 집사람이에요. 어떻게 미쳤어요? 제가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말 타는 자세를 해가지고 타라 그랬어요. 말 타는? 네, 타라고 태워가지고 제가 막 기어다니고. 진짜로요? 우리 집사람이 사는 게 아니군요. 미안한 마음에 다른 표현이 있겠지만 이건 마음을 상해하는 거는 아니 아니 그 집사람이 저하고 연애할 때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 업어달라고 저한테 많이 했어요. 자기가 많이 업어줘. 그러면 이제 업어서 제가 많이 데이트할 때도 제가 뭐 서울 대구 가면은 업고 다녔어요. 대박! 그래서 없는 건 저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났으니까 몇 년. 그래서 제가 타봐봐 그래가지고 말 타고 이제 거실을 갔다 돌아다녔죠. 그때야 배시시 웃더라고. 근데 이 고집이라는 게 3일 동안씩이나 얘기를 안 한다? 맞아. 이거 여자들. 남자들은 애들이잖아요. 전부 남자들은. 그러니까 답답하죠. 몰라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설명해줘야 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앞으로는 그 아내분들이 뭐 불만이 있다든가 뭐가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남자들은 그걸 잘 못 알아듣습니다. 능력이 안 되죠. 신경 과장님은 조영구 씨의 이게 진짜 이해 못하는 고집들. 자존심 때문에 뭐. 정말 고집 있어요. 정말 고집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앨범을 결혼 초부터 계속 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그냥 버킷리스트처럼 이제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거면 좀 이렇게 제대로 된 노래를. 아니에요? 그건 제대로 된 게? 상품 가치가 있는. 요즘에 보면 이렇게 싸이 씨 노래도 봐도 왜 뭐 이렇게 언어적인 유의도 들어있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뭔가 기억에 좀 많이 남고 그리고 뭐 땡벌 이런 건 좀 반복적이고 뭐 서울대전 대구부산 이런 건 좀 재밌고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노래가 좀 뜰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남편의 노래가 이번에 무심한 달력인데 정말 이 노래가 정말 신기해. 무심한 달력. 무심한 달력. 참 신기한 게 이 노래는 정말 들어도 기억이 안 남아요. 아, 내가 가족인데도. 네, 아무리 들어도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1년이 지나니까 기억에 남는 게 한평생 자식 위해 부모님 위해 이거 하나 딱 기억에 남아요. 한평생 자식 위해 부모님 위해. 네. 근데 그게 가사가 너무 흔해요. 왜냐면은 흔하고 그런 노래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 칭찬해도 저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저희 가게의 이제 문제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데 절대 안 떠요. 그랬는데 이제서야 1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조금씩 느끼나 봐요, 이거를. 그러니까 정말,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왜냐면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열심히 살고 정말 밤새도록 뛰어다니고 홍보비를 아끼려고 이렇게 뭐 복지관도 이렇게 할머니분들 계시는데 가가지고 노래. 그러니까 두 명만 모이면 가서 노래를 불러요. 네, 그래가지고 뭐 복지관에 가서도 부르고 뭐 정말 뭐 반상회에 가서도 부르고 불러요. 근데 다 이렇게 들으셔도 제 노래가 뭐였죠? 그거 무리한 달력인가? 뭐 이렇게 아무도 기억을 할 수 없는. 전 너무 안 닿으니까 좀 더 쓰고 좋은 것 같아. 그래.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안 맞아. 정말 처음에 이렇게 가수로 데뷔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을 다시 고려했을 거예요. 정말 전 MC로 거듭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가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야, 근데 고집 하나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면 사실 우리가 이 고집 자체를 고집 이런 톤으로 얘기하진 맞아요. 않을 거예요. 근데 네. 사실 이 고집이 문제가 되는 게 뭐 신혼초도 그렇고 아니면 부부가 살다 보면 별거 아닌 걸로 싸움이 딱 붙어. 그러면 고집... 미안해 이러면 될 건데 끝까지 지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저 같은 경우는 고집이 신혼 때나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고집이 하나 있고 우리 안에도 신혼 때나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고집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아직도 둘이는 해결이 안 됐어요. 저는 어디 가면 늘 어디 가면 팬티만 보이면 살려 그래. 내 팬티는 너무 많이 사니까 작가들하고도 가다가 예를 들어서 트럭에 막 팬티도 팔고 양말 팔지 마면 그걸 선물도 사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는 팬티만 보면 사. 우리 안에는 그런 나의 모습이 너무 싫은 거야. 그치. 아니 집에 너무 이것만 열면 팬티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왜 자꾸 팬티를 사느냐. 그래서 아니 내가 좋아서 팬티 사는데 왜 그러냐. 팬티 사는 이유가 있대서 매일 그래서 싸워. 나는 팬티를 사는 이유가 있어. 뭐예요? 어마어마해요. 아 초창기 때 집을 닦았는데 곰국을 끓이는 거예요. 한 여름에 그래서 내가 너무 바쁘니까 아 곰국을 끓였나 보다. 그런데 아 곰국이 안 나와 저녁에. 그래서 자기가 곰국 끓였는데 곰국을 안 줘. 그러니까 무슨 곰국 그러더라고. 아 이만한 그 누런 통에 곰국 끓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아직도 팬티를 싸는 고집이 있고 나는 그게 싫어서 팬티를 사는 고집이 아직 있어요. 대박이다. 이유가 있어. 네. 혹시 팬티 사는 건 이해가 가요. 예. 타잔이 되니까. 예. 딴 여자 팬티는 왜 사요? 물론 우리는 홍님 씨를 아니까 아 착한 마음에 뭔가 누군가 주고 싶어서 그런데 그거 절대 하지 마. 그 부인이 알면은 기분 나쁘지. 너무 기분 나쁘면 실례야. 아, 만약에 지금 홍님 씨가 선생님 팬티 사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 물론 봤지. 물론 봤지.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